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에 있는 이정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자에게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우리 영혼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긴 시간 참 많이 힘드시죠? 너무나 당연했던 교회 모임과 예배가 제한을 받게 되고 또 직장과 학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계실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항상 이곳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곳 과테말라도 역시 그렇고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과테말라는 무사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난 3월 10일경에 첫 감염자가 발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천여 명의 감염자와 20, 30여 명의 사망자가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를 수용하는 시설들은 거의 포화 상태이고 의료진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또 많은 사람들이 검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집에서 사망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의 지인들의 감염 소식과 사망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답니다. 또 저희 시티교회에서도 지난달에 안타깝게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인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모두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상황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또 그 말씀을 믿고 또 평안하려고 합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두드려 주시는 말씀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과테말라에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공항과 모든 국경이 폐쇄되었고
또 통행 금지로 외출조차 할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두드리신 말씀이 내 영혼이 진정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였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일중독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도록 열심히 일을 한 날은 뭔가를 했다는 생각에 만족스럽고 또 그렇지 못한 날은 늘 불안하고 또제 자신의 그런 게으름을 정죄하기도 했고요. 저에게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의 게으름을 보면 그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간을 주시고 또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의무감을 통해서 해야 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영혼들을 심방하고 전도하고 또 소규모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는 있지만 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누워 빈둥거리면서까지도 주님과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는 이 시간 동안 저희 아이들과 매일매일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의 교회들과 다른 사역지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 영혼이 더 풍성케 됨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과테말라나 이 중남미 국가들은 탄산음료의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처음 와서 놀랐던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 끼니마다 탄산음료를 마신다는 것이었고요. 또 음료의 사이즈도 3리터짜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건강을 생각하는 문화와는 참 거리가 먼 것이죠. 한국에는 좋은 음료도 많고 또 설탕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단 것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를 때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그런데 갈증을 채우기 위해 탄산 음료나 어떤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면 그 갈증은 더해집니다. 이곳 중남미 지역에 탄산음료 소비량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그래서 이들은 생수를 마시기보다 탄산음료를 더 선호하고 또 그러다 보니 비만 환자들이 많고 또 당뇨와 고혈압 같은 질병도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한 생수로 채워야 하는 갈증을 다른 달고 상쾌한 순간적인 쾌감을 주는 탄산음료로 채우다 보니 진정한 해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부정적인 결과물들을 가져다 줍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잃지만 이미 중독되어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삶의 습관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영혼은 주님의 생수로 갈증을 채워야 하는데 그 갈증이 무엇인지 그 해갈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또 저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찬들은 생수 대신 탄산 음료를 마시듯 우리의 공허한 영혼을 위해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명예와 부를 통해,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즐거움들을 통해서 이 영혼의 공허를 채우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 참 많은 시간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 다른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유혹은
사역을 통한 만족이었습니다. 사역의 결과물이나 사람들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에서 갈증을 채우려다 보면 그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거나 혹은 또 낙심하여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은 아, 하나님이 날 쓰셨구나. 이런 생각에 으쓱하고 뿌듯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오지 않거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볼 때는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실까?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괴로워하기도 했죠. 물론 이것은 제가 육신을 벗는 날까지 싸워야 하는 저 자신과의 싸움이겠죠. 이런 저에게 주님은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단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수 있단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말라버린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주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말라버립니다.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을 얻지 못하기에 자꾸만 다른 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눈이 원하는 것, 몸이 원하는 것, 내 자존심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빨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느끼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지혜이고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올 10월이 되면 저희 가정이 과테말라로 온지 13년이 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참 감사하게 이 시간 동안 저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복을 받았고 또 귀한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기억해 봅니다. 그때 제 마음의 중심은 온통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이 없었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과 그 목마름을 채우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았습니다. 거기가 사막이든 아니면 정말 위험한 곳이든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했죠. 주님,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낯선 땅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에도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향한 이 갈증과 사모함이 선교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 가지셨던 사랑과 갈망도 아버지와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는 이방 땅에 굳이 찾아가셨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딸의 축사와 치유 이전에 주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터치하셨습니다. 치유는 결과였던 거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 여자, 그것도 다섯 남편으로 목마름을 채우려 했던 그 여인. 그래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목마름에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목마른 영혼,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셨죠. 주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님, 저는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길어 주님께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갈증을 채울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의 갈증을 채워드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무엇을 하면 우리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매일 생수를 달라고 떼쓰는 간구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백해야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드릴 물이 없어요.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그것은 주님을 만족시킬 물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 물을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게 와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란다. 과테말라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없어서 주님이 사역을 못 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요즘, 주님이 제게 알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이미 배가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드리려고 했을 때 주님은 이미 양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곳 과테말라에서도 주님은 부지런히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저처럼 무능하고 무가치한 자를 동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시는 일에 저도 좀 끼워주세요.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찮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 일에 동참시켜 주세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괜찮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목마름이 있는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던 이탈리아 백부장을 제자를 통해 찾아가셨고, 또 아시아로 향하던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바울의 선교팀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돌리신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여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이 채워진 루디아를 통해서 주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와 같이 선교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생명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을 모르고 자신의 목마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심령을 계속 두드려 깨우며 그들의 진정한 목마름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며 오직 예수께로 올 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해갈할 수 있고 주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주님의 생수를 경험한 자는 목마른 자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달 전에 소천하신 분에 대해서 잠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제가 7년 전에 알게 되어서 전도하던 분입니다. 72세의 남자분이셨고 저희 성도들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은 참 마음이 강팍하시고 신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가 참 힘든 분이었죠. 그리고 교회에 가려는 가족들을 많이 핍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고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쌓였던 갈증을 해소하듯이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읽으셨습니다. 또 예배를 사모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변화되고 그분의 말과 행동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내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은 지옥을 향한 문입니다.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코로나에 감염되셨고 3주 정도 폐렴으로 심하게 고생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통 중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던 그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먹을 것도 가질 것도 풍부한 이 시대에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성경을 사모하지도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닐까요? 등불과 기름을 가졌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조차도 자고 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토록 어둠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며 또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또 마지막 장 22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로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떠나는 날까지 이 목마름을 계속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갈망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든 이 시기에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일깨워주시고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참으로 어둡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생수를 경험했을 때의 기쁨과 설레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보여지는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주시고,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묵상하고 또그 안에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샬롬.